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여기는 송정죽도공원 송일정 팔각정이 있는 데입니다. 지금부터 이 바위를 제가 좀 소개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바위가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에서 숨은 그림 좀 찾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문글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한문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한문글을 자, 잘 보셨습니까? 줌을 넣겠습니다. 자, 다른 데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송정, 송일정. 팔각정입니다. 송일정 팔각정에. 자, 여러분들. 자, 다시 거북바위를 촬영을 좀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줌을 한번 좀 땡기 보겠습니다. 줌을 땡기면은 여러분들 지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얼굴 형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줌을 넣겠습니다. 자, 거북바위입니다.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북바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거북바위에서 숨은 그림을 한몇개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북바위입니다. 자, 하늘로 보고 있는 사람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겠습니까? 자, 줌을 넣겠습니다. 줌을 넣고 고렐라 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렐라 바위. 이것이 고렐라 바위입니다. 줌을 조금 더 당겨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희한하죠? 자, 줌을 다 놓고 다시 줌을 한번 더 당겨보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돌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는 돌 아기 거북입니다. 아기 거북이고 줌을 다시 놓겠습니다. 줌을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을 다 놓게 되면 거북바위입니다. 송일정에 한 번씩 오시게 되면은 거북바위입니다. 한 번씩 잘 구경하시고요. 아, 한 가지 잊어버렸겠다. 여러분들 지금 저 위에 거북이 머리에 소나무 줌을 한번 좀 땡겨 보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옛날에 참 좋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나무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군부대 자리였다가 본견에 군인들이 그때 당시 총을 쏴가지고 이 나무를 죽였는데 다시 이 나무를 주민들, 동네 어른들께서 나무를 사서 이거를 심은 겁니다. 그러고 지금 나무 관례는 지금 현재 제가 좀 맡아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영양제도 주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굵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굵어졌습니다. 자, 줌을 놓겠습니다. 자, 줌을 다 놓으면은 이렇게 거북바위입니다.